저희 지역 제주도 제주도까지 안 해도 우리 애월 친환경 야채가 많이 재배되잖아요. 그렇죠. 하라봉 같은 것도 많이 먹으셨어요? 하라봉 그건 지천에 깔려 있고. 지천에 이거 가야 되겠어요. 오면 또 나가 있잖아요. 아주 잘 모셔드릴게요.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태안 같은 경우도 해안선이 일단 1500리 정도 되고 전부 다 앞도 바다, 뒤도 바다거든요. 네네. 눈 뜨고 딱 눈 딱 뜨면 나는 햇빛 때문에 일단 잠을 깨. 동이 딱 트면서 정면을 딱 때려버려. 대천보다는 못하죠? 예? 대천보다는 보령. 대천보다는 조금 못하려나? 여수는 서유리 씨가 오면은 가장 좋을 만한 특화된 마을이에요. 네. 일단은 여수가 작년에 1500만의 관광객이 왔습니다. 아, 맞아요. 돌산다이교 밑에서 갓김치에 막걸리 한 잔도 할 수 있고. 갓김치!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는 마을이 돌산 갓김치의 고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갓김치를 별로 안 먹습니다. 왜요? 네. 맛이 그렇게 맛있는데요? 아니, 매워, 그게 맛있었어. 아니라 갓김치가 얘기 들어봐요. 아따 그런 게 안 된다. 돌산 갓김치도 좋다. 아니, 그게 내 맘 들어간 게 왜 안 먹나, 술? 아니, 그 맛이 다 가고 간 거예요. 얘기 들어볼게요. 갓김치를 안 먹는 게 처음에 톡 쏘는 맛은 저는 좀 싫어합니다. 아. 근데 이걸 삭아요. 그쵸, 그쵸. 자, 익은 김치에 고등어. 깔치. 그거는 다른 양념 없어도 비린내가 다 잡히는 건데. 그거. 아시는데. 근데 갓김치의 고향이 돌산입니다. 진짜로 제가 여수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. 맞아요. 저는 다 돌아다녔는데 뭐 제주도도 매력이 있고 뭐 다 다른 데도 매력이 있는데 저는 여수를 좋아해요. 아. 여수를 가면 박수. 근데 아침부터 계속 먹는 것만 생각해요. 파전도 다 해산물 다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고 사람들도 되게 착하시고 저는 여수에서 출신한 사람이랑 사귀고 결혼하고 싶어요. 있어요. 어쩐지 내가 옆자리로 밀리더라.